쿠키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냐고요? 예전부터 쿠키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새 마녀가 있던 부엌을 기억하는 쿠키는 이제 아무도 없죠. 하지만 정말 있었답니다. 힘과 지혜와 레시피를 가진 세 명의 위대한 마녀가. 부엌은 가장 신비로운 마법이 일어나는 곳. 알록달록 설탕, 매끄러운 버터, 달빛과 속삭임을 부숴놓고 사흘 밤낮 반죽을 해서 만들어진 건 산처럼 큰 쿠키 도우였어요. 마지막으로 더해진 건 한 움큼의 생명가루였어요. 그건 어떤 디저트에도 생명을 부여하는 궁극의 마법. 그리고 오븐에서 하나 둘씩 최초의 쿠키들이 구워져 나왔죠. 쿠키들은 마녀를 보고 들떠 아기 새처럼 지저귀었지만,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건가요? 아니,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저녁 식사란다. 과연 쿠키들. 깜짝 놀라 도망쳤지만 마녀의 발길은 기둥 같고 손가락은 그물 같은데 쿠키는 너무 어리고 약했어요. 유난히 작고 빨랐던 한 쿠키만이 마녀들을 벗어날 수 있었죠. 그리고 그 작은 몸이 부서지는 날까지 언제까지나 달렸다고 해요. 끝이냐고요? 아니요.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는데요. 마녀들조차도 다 굽지 못해 버려진 그날 밤의 도우는 뜨거운 태양에 노릇하고도 단단하게 구워졌어요.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생겨났다고요.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부엌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.